동굴에 커튼을 치고 다닐까 앞을 못 봐서 부딪히는 거예요.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. 사람이 얼굴이 환해야 앞길이 밝아진다고. 우리 엄마도 그런 얘기 했는데. 그리고 사람이 말이야, 최소한 동네 개보단 예뻐야 하잖아. 근데 나 어떻게 죽어요? 귀신의 사랑에서 신말이에요. 몰라요. 그냥 약 먹는 거, 칼 맞는 거, 총 맞는 거, 벼락 맞는 것까지 다 써봤는데 아직 적당한 걸 못 찾았어요. 결국 어떻게든 죽는다는 얘기네. 그래서 제목이 귀신의 사랑인 건가? 주인공이 죽어서? 아니, 그게... 아니, 그건 아니고... 그 드라마 그렇게 하고 싶어요? 죽어도 하고 싶어요? 영혼이라도 팔고 싶어요. 근데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니까 문제지. 내가 살게요, 그 영혼. 그거 할게. 뭐라 그랬어요, 지금? 하겠다고요, 그거. 남자 주인공 신. 대신 내 옆에 있어요. 내 집에 들어와서 내가 보는 데서 써요. 네? 그게 나한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준다면 미리 알아야겠어요. 대본이 제작사, 감독, 방송사에 들어가기 전에 씬 하나하나 나한테 먼저 오픈할 것. 그게 조건이에요. 그게 조건이라고요? 그리고 걱정은 셀프로 하자고요. 내가 위험할 때 알림만 줘요. 오 작가는 원하는 드라마 하고 나는 원하는 걸 미리 알고. 공평하잖아요? 그리고 드라마가 무사히 끝나면 당신은 자유예요. 더 이상 귀찮게 안 해. 내가 이걸로 신세 갚는다. 산사태도, 목걸이도. 입술도 예쁘면 여태 가리고 다녔네. 앞머리도 좀만 자르죠. 여기까지만.